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112 신고 내용을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죠. 사고 당일 이런 신고가 20번 넘게 접수됐는데도 교통통제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국무조정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원도 36명으로 늘었고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 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사고 당시 각 기관에서 선출직을 제외하고는 다 최고위 책임자들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신고 111입니다. 유천교 있는 데인데요. 국도 36호선. 그게 제 방이 물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전 접수된 신고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결과 사고 당일 관계기관의 20여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세 건의 112와 119 신고 외에 충북도와 청주시에 각각 3차례와 10차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엔 7차례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교통통제 등의 조치는 없었고 유관기관 간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하천범람을 막지 못한 임시제방의 설치 과정에서도 위법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오송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 조명허가를 위반해 임시제방을 설치했음에도 행복청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간부급 공무원 12명을 포함해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비위가 확인된 5개 기관 63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관계기관 최고위 책임자에 대해선 인사 조치를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